A핑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아 앵커입니다. 네, 저는 마리오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A핑크 뉴스가 방송된 이후 멤버들의 프로필 나이를 못 믿겠다는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마리오 기자,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막내 오하영 양과 두 번째 막내 김남주 양의 성숙한 외모 때문에 실제 나이가 맞느냐는 의심원의 눈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핑크 뉴스가 그녀들의 나이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각 멤버가 다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습을 담은 데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저를 치면 연관 검색어에 가장 먼저 뜨는 게 나이예요. 96년생 맞아요. 하지만 아니죠. 그러시죠? 아닙니다. 그러시죠? 아닙니다. 저희 똑같은 처지예요. 올해로 각각 15, 16살이 됐다는 에이핑크 막내 라인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취재에 나선 제작진. 학생이 맞군요. 맞아요. 이렇게 교복 입고 버스나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몇 살로 봐요? 교복을 입으면 고등학생으로 봐요.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오하영 양. 드디어 학교에 왔어요. 교복을 입어서 학생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을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전 이제 학교 앞이라 들어가 봐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유명 연예인도 재학 중이라는 김남주 양이 다니는 예술고등학교. 자, 일단 여기는 저희 학교 입구입니다. 여기 계단 올라가시면 생활 선도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네, 이제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지금 12분인데요. 제가 등교가 방까지 20분까지 가야 돼서 지금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여기는 저희 학교입니다. 3학년 10반이고요. 제 자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맨 뒷자리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가 정해져 버렸어요. 친구들을 보여드릴게요. 수야, 수지야, 아이야, 우정이, 야. 시켜줘야 돼. 야, 제발 부탁이야. 안녕하세요. 여기도 제일 친한 친구야? 하영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영이는 정말 착하고 정말 키 크고 예쁘고 예쁘고 진짜 착하고 정말 배려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찍고 싶었는데 많이 못 찍어서 엄청 아쉬워요. 근데 진짜로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으면 쉬는 시간에 잘 활용해서 잘 찍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아. 저는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정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컬과에서 더 나은 가수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김남주 양. 노래 미래도 우리 솔로 홀리도. 남주 이리 와봐. 노래 한번 해봐. 언제나 밝고 활기찬 에이핑크 4조의 공주 김남주 양과 누구보다 속이 깊고 따뜻한 막내 오하영 양.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당당한 10대 소녀들입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 영락없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맞군요.
네, 저도 그때가 그립네요. 아, 그나저나 마리오 기자. 에이핑크가 데뷔도 하기 전에 큰 사고를 쳤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직 데뷔도 하지 않은 에이핑크가 탑스타들이 선점한다는 주얼리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키 외적이고 파격적인 캐스팅인데요. 광고 모델로 변신한 에이핑크 멤버들의 모습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봄 기운이 찾아왔다는 에이핑크의 광고 촬영 현장.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발빠르게 움직인 에이핑크 뉴스 취재진. 소녀 감성에 꼭 맞는 주얼리 브랜드의 모델로 변신한 에이핑크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아니, 오늘 광고 촬영 때문에 지금 메이크업 다 한 거예요. 스튜디오 한쪽에서 분노의 잡지책 넘기기 신공을 선보이고 있는 윤보미 양. 오늘 주얼리 촬영이 있는데 제 차례기 되기 전에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공부. 그림만 보고 있어요, 지금. 드디어 시작된 광고 촬영. 멤버 수가 많은 그룹은 통상 나이 순서대로 촬영을 하는데 에이핑크의 경우 멤버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 현장 스텝의 실수로 막내부터 촬영을 시작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광고 촬영팀을 위해 준비된 식사 앞에서 에이핑크 멤버들 또다시 시험에 빠집니다. 아직 데뷔 전 목표 체중을 위해 여전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에이핑크 멤버들. 각자의 방법으로 음식의 유혹과 싸워보지만 그녀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시시때때로 뻗쳐오는 악마의 손길입니다. 에이핑크에서 식탐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손나은 양의 심경 고백. 잘 미워요. 허기진 상태에서 케이크 모양의 주얼리를 만난 초록양은 급기야 정신줄을 놓고 맙니다. 컨셉이 뭐예요? 오늘 나이에 맞지 않는 귀여움. 멤버들을 살뜰히 챙기는 둘째 보미양은 동생들의 예쁜 모습을 담는 데 열중합니다. 제 여신 같아요. 우선 머리가 길어서 저도 머리 길고 싶어요. 저 너무 어정쩡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적 이 아니라 이렇게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떨리고. 첫 광고 촬영인데요. 처음에 긴장되고 좀 그랬는데 지금 재밌어요. 막 맛있는 것도 먹을 많이 찍고 이렇게 예쁜 것도 착용하고 촬영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젊은 타겟에 되게 영하고 되게 귀엽고 발랄하고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서 개성이 더 부각된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서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녀다운 매력과 톡톡 튀는 각자의 개성을 살려 생애 처음 광고 모델에 도전한 에이핑크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와, 저도 아직 못해본 주얼리 광고까지 찍다니. 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진아 씨보다는 제가 더 슬프죠. 저는 아직 사람들이 야구 선수인 줄 압니다. 스파르 감독님, 전준범 감독님. 그나저나 마리오 기자. 네. 아, 이렇게 스케줄이 바쁜데 네. 안무 연습할 시간은 충분한가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빡빡한 스케줄 가운데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과연 연습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사 취재진이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에이핑크 연습실로 가보시죠. 땀 냄새마저 향기롭다는 에이핑크의 연습실. 데뷔를 앞두고 벌써 한 달도 넘게 같은 스케줄을 반복하며 연습을 하고 있다는 그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하루에 연습 얼마나 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새벽 3시 정도. 7명의 멤버 수만큼 연습하는 방법과 모양도 가지각색인데요. 리더인 이제 롱리더라고 불리우는 박초롱 양이 가장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리더가 열심히 하니까 멤버들도 나머지 멤버들도 열심히 따라하는 것 같아요. 리더이면서 연습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렇죠. 리더는 항상 모범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해요.
연습에 모든 정신을 집중한 채